영화제로 치자면 11시 정도는 굉장히 새벽 가도 같은 아침인데. 그렇죠. 네. 이 자리에 오신 관객분들에게 인사 한 말씀 먼저 부탁드립니다. 권혜우 배우님부터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에 한국영화 파노라마 세션에 영화 강변 호텔로서 찾아온 권혜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예, 반갑습니다. 기주봉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사프로 갑니다. 네. 사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축하를 드리고 네. 축하를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제 기종 배우님이 이 영화 강변 호텔로 부일 영화상에서 나무 주연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사실 올해 로카르노에서 네. 나무 주연상, 그렇죠? 시온 영화제에서 나무 주연상. 네. 아유. 이어지는 상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종 배우님? 아, 예, 뭐 기가 막히죠, 뭐. 예, 그래요. 한 번도 상 다 본 적 없는데 갑자기 여러 상이 저한테 주어졌습니다. 하늘이 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어저께 상 받으시면서 수상 소감을 어떻게 얘기를 해주셨나요? 어제 수상 소감은 그냥 저하고 부닥친 모든 것에 고맙고 감사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예, 보이지 않는 것까지 감사하고 싶은 마음을 못 전했습니다. 네, 신석구 배우님은 작년에 플립들로 부산영화제 찾기도 했었죠? 네, 맞습니다. 네. 강변 호텔은 사실 개봉하고 관객들이 이미 만난 영화이긴 하지만 혹시 또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이 자리에 강변 호텔은 어떤 영화다라고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한테는 약간 좀 추운 겨울에 찍었던 영화지만 굉장히 포근했던 영화였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네. 뭐 날씨는 추웠지만 그 주변 환경이 줬던 전 그런 영향력 같은 거는 저한테 굉장히 포근한 느낌을 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화가 거의 겨울에 이루어지는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영화이긴 한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블랙 앤 화이트의 그 화면은 어떤 면으로는 포근하고 또 사실 저는 그 영화 보고는 굉장히 쓸쓸하다는 느낌 같은 걸 많이 받게도 됐거든요. 관객의 입장으로 혹은 아니면 함께 했었던 배우의 입장으로 강변 호텔 어떤 마음으로 보셨던 영화셨나요? 어떻게 또 꼭 보셨으면 좋겠다는 추천을 사실 홍상수 감독님과의 작업은 네. 배우로서 저는 강변 호텔이 다섯 번째 작품이긴 한데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관에 가서야 관객의 입장으로 아 이런 영화를 찍었구나 내가 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근작 중에 흑백 영화가 꽤 많죠. 네. 네. 사실은 그 초창기에 흑백 영화가 한 편 있었고요. 네. 네. 제목이 뭐였죠? 정고수 씨 나왔던 저기 이은주 배우님 나오셨던 아, 예. 영화 제목이 기억이 안 나죠? 갑자기 왜 이러지? 갑자기 왜 이러지? 네, 아 네. 네 그 이후에 북촌방향 그리고 네. 뭐 그 후 네. 플립들 그리고 여기까지. 근데 저한테도 그런 오수정요? 네, 오수정이죠. 죄송합니다. 네, 네. 그냥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역시 아 내가 이런 영화를 찍었구나.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 흑백이 주는 느낌들. 근데 제일 기억나는 말은 홍상수 감독이 특히나 겨울 영화로서 흑백 영화를 많이 찍거든요.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풍경이 흑백으로 바라볼 때 특히나 한국 땅의 서울의 거리가 흑백인 순간에 또 다른 느낌이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찍고 싶다라고 그런 표현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익숙한 공간이기도 한데 굉장히 낯설게 보이는 느낌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영화 속에서 이 고영환이라는 시인이 이런 말을 하는데 난 좀 걷고 싶으니 먼저 가라 이런 대사가 나오는데 사실 제가 오늘 들었던 얘기로는 어저께 밤에 그렇게 해변을 걸으셨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정확하게 밤이 아니고요. 새벽 6시까지 새벽 바다를 걸으셨던 얘기. 아저 그렇게 됐습니다. 저기 뭐지 갑자기 아는 배우 후배가 800km를 걷고 어제
한국에 그저께, 그러니까 어제 얘기로는 어제 와가지고, 그 다음날 부산을 왔대요. 근데 그 친구가 무슨, 여기 부산 영화제 참여하게 된 배우죠. 근데 저한테는 굉장히 오랜만에 보고, 그래서 담배를 피러 나갔는데, 얘기하다가. 따라 나와서 담배를 피웠는데, 이것도 10년 만에 피는 담배라 그러면서 같이 피웠어요. 그 말에 굉장히 자극을 받아서 술을 먹게 됐어요. 뭔가 이 지금 상황 자체가 홍상수 감독님의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우님, 신석구 배우님 같은 경우는 그 전에 또 홍상수 감독님하고 또 작업을 한 번 또 하셨지만 그래도 이번 작업도 하면서 어떤 즐거움을 또 얻으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이번 영화에서는 뭐 홍상수 감독님 영화에서 자주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네. 그 우연이 주는 그 힘과 날씨에 특히 눈이 주는 힘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이번 영화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눈이 영화에 미친 영향력이 엄청 크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경우가 약간 좀 빈번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보시는 분들은 이것도 다 맞춘 게 아니냐 약간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모든 것이 계획되었는데. 네, 모든 것이. 근데 뭐 날씨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거는 정말 큰 우연이었는데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 걸 보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분의 능력이라고 봐도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 확실하게 그게 또. 기주봉 배우님, 사실 그 전에 또 홍상수 감독님하고 작업을 해오셨는데 뭐 매번 비슷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테고 이번 강변 호텔을 찍으시면서 또 좀 달라졌구나라는 느낌도 또 받으신 부분도 있으신지가 궁금합니다. 그 홍상수 감독님과의 작업에서. 갑자기 기억나는 건 네. 자연이 이렇게 눈이 온다거나 그런 경우는 참 재미난 현상이 눈이 오나 보다 그런데 진짜 눈이 오네로 바뀌는 상황도 있었지만은 고양이가 네. 움직이는 모습을 봤을 때 동물들도 같이 참여하는 영화가 되는구나 이런 아주 재미난 생각을 했습니다. 갈수록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아직 강변호텔을 못 보신 분들은 도대체 네. 무슨 영화일까? 네. 오늘 그러니까 고양이가 연기를 하죠. 오늘 1시인가에 네. 네, 또 영화가 상영이 있죠. 네. 여러분들 아마도 말씀 들으신 거하고 좀 다른 영화가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 배우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날씨도 돋고 하늘도 돋고 그리고 말하지 않는 동물들까지 도와주고 함께 어우러졌었던 그런 영화였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영화에서 가장 리얼리티가 떨어지는 부분은 권혜우 배우님이 기주봉 배우님의 아드님으로 나오신다는 점이었어요. 두 분이 왜 리얼리티가 떨어져요? 아니 두 분이 55년생, 65년생 겨우 10살밖에 차이 나지 않으시는데 10살 때 났나 봅니다. 아니 피부가 차이가 많이 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까지는 아니지만 홍상수 감독님에게 이의를 제기하신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은 게 참 어릴 때부터 대학로에 처음 제가 대학로에서 관객들에게 소위 말해서 입장료를 받고 연기를 시작했던 시절이 90년? 그러니까 이제 벌써 29년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그때 이미 대선배님이셨고 네. 제 머릿속에는 단순한 나이 차이가 아니고 맨 처음에 주봉이 형이 아버지야? 그 순간 응? 뭐? 전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냥 뭐 형 어색했어요? 그렇다면 권혜우 배우가 아들이야? 라고 했을 때는 어떠셨어요? 전 평소 생각이 네. 배우들은 나이 세지 않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으니까 뭐 크게 걱정은 그런 거 부담 안 느꼈습니다. 어쩌면 사실 연극 무대는 대부분 나이하고 상관없이 네, 노역들도 네. 하시고 네. 또 젊은 역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영화보다는 자유롭게 오가는 공간에서 서로 만나셨기 때문에 더 그런 점들이 그렇게 뭐 이상하지 않다라고 또 받아들이시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사실 기종 배우님이 이 아버님으로서 존경스러운 점이 있지 않을까 또. 영화 속에서의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그 기지봉 이제 올 내년 초에도 그 연극 공연을 준비하고 계시지만은 사실은 저희가 신체적인
이게 굉장히 작지 않습니까? 형님이나 저나. 근데 제가 아우라가 한, 너무 커서 제가 잘 아는 한돈에서 무대 위에서 가장 큰 배우 네. 있어요. 그래서 네 저에겐 늘 존경의 대상이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제 또 V 영화상이 증명해 보였습니다. 네 V 영화상에서 네. 신성호 배우님 사실 배우들이 서로 배운다는 게 뭐 선배라고 해서 뭐 후배에게 이런 걸 가르쳐서 배우는 거라기보다 현장에서 연기하는 모습을 그냥 보고 있는 것만으로 배우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네 함께 두 분과 작업하시면서 어떤 점들을 멀리서나마 함께 또 배우고 느끼셨는지가 궁금합니다. 뭐 술을 끊어야겠다. 아 그거 중요한 부분이죠. 하지만 안 그러신 것 같은데. 네. 진짜 촬영이 당일날 이제 대본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대본을 받고 나서부터 이제 선배님들 준비하시는 걸 보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그 약간 다가갈 수 없게 되는 그냥 그 아우라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약간 지금은 약간 말도 걸면 안 되고 약간 집중하시는 시간이니까 감히 다가갈 수 없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아 근데 뭐 이제 단순히 대본만 읽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이제 막상 이제 촬영을 들어가게 되면은 그 준비하신 걸 다 보여주시는 거 보면서 아 정말 이거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문제였는데 간단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내가 약간 그런 반성을 좀 많이 하게 됐었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좀 많이 반성하게 됐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극장에서 사실 강변호텔을 만날 기회가 또 부산영화제에서 또 있다 보니까 여러분 아직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이 장면은 내 마음속에 계속 남았던 장면이라고 생각되시는 그 강변호텔 중에 장면을 한 장면씩만 픽 해주신다면? 글쎄요. 96년도 올해 영화 100주년을 맞이해서 부산국제영화제가 네. 준비한 한국영화 100주년 기념 상영 속에도 홍상수 감독의 데뷔작 돼지가 물에 빠진 날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96년도 한국 영화계에 큰 충격을 주면서 등장했던 홍상수 감독이 23번째 장편 영화이면서 23번의 한 편도 빼놓지 않고 다 보아온 입장에서 늘 새로운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어쩌면 제가 선택한 어떤 장면보다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것 이상의 특별한 장면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흑백 영화가 주는 콘트라스트 그런가 하면 눈 덮인 강가에 서 있는 모습. 사실 홍상수 감독의 영화에 대해서 이해하실 때 혹은 받아들이실 때 홍상수 감독의 영화는 하나하나의 장면으로서의 거의 완벽한 구도를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 그림을 한번 즐기시는 계기가 그렇게 즐기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뭔가 총평을 해주신 느낌이라면 기주병 배우님께서는 어떤... 아, 굉장히 제가 시인으로 나오지만 우리 모두는 하늘의 사람들이라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이 참 마음에 들어요. 우리 서로 간에 자기의 존재감을 굉장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대사들이 저한테 참 와닿은 것 같고 여긴 뭐 젊으신 분들이니까 다 늙고 죽는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영화의 스포일러를 지금 하고 계신 느낌이긴 하지만 네, 이선호 배우님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페에서 기주봉 선배님과 이제 권혜호 선배님과 유준상 선배님이 네. 앉아서 얘기하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두 아드님에 대한 이름에 대해서 풀이를 해주는 장면이 있으세요. 그 이름 풀을 해주면서 그 이야기를 듣는 두 선배님의 모습이 저는 반응이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저는 그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것 같은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게 또 스포가 되기 때문에요. 그 이름의 비밀은 영화관에서 직접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기주봉 배우님은 이번 강변호텔뿐 아니라 부산영화제에서 또 만날 수 있는 69세라는 작품도 또 함께 하셨죠? 어떤 또... 제가 어떤 면이 저한테 그러니까 영화적이 아니라 제 인생에서 어떤 과정에서 겪은 부분이 지금 풀립들이나 홍상수 감독의 풀립들이나 강변호텔이 강변호텔에서의 저의 역할이 굉장히 시적이고 시인이고 뭐 이런 인문학적인 인물로 표현이 되는데 69세도 마찬가지로 시인이면서 만난 여자를 걱정해 주는 그런 인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수정 배우님과 함께 또 나오는 영화니까요. 여러분들도 함께 또 같은 시인의 모습이지만 또 다르게 어떻게 또 표현되었는지 극장에서 또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객분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나누어야 할 시간인데요. 수성구 배우님부터 저희 부산영화제 관객분들에게 어떻게 또 남을 부산영화제 좀 즐기시라고 또 전해하시면서 마지막 인사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날 좋은 날에 이렇게 자리 빛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직도 부산영화제 좋은 영화 많이 남아있으니까 저희 강변호텔을 포함해서 좋은 영화 재미있게 관람하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수성구 배우님. 그냥 반갑습니다. 첫인사 아니신가요 지금? 오늘 그냥 갑자기 어제 술 먹으면서 했던 얘기지만 저보다 젊으니까 나도 젊은 시절이 있었고 여러분들도 다 늙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멋지고 무서운 말씀을 해주셨네요. 전혜연 배우님. 예, 늘 이 행사가 해운대 바닷가에서 있던 맞아요. 행사였는데 이렇게 옮겨와서 반가움과 서운함이 좀 교차하는 것도 있습니다. 날씨가 워낙 불안정하니까. 매년 영화를 찍고 그 영화가 상영되고 혹은 개봉하는 과정에서 많은 긴장이 있지만은 부산영화제 그 영화를 들고 온다는 이런 선물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잘 포장이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즐겁게 재밌게 받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영화제 주인은 관객 여러분들이니까 주인으로서 마음껏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함께 즐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 분 배우분들에게 큰 박수 주시면서 저희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